육군이 새로운 군 창작 뮤지컬인 메이사의 노래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선보입니다. 메이사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의 이름으로 빛나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육군이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군 창작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뮤지컬 제목은 메이사의 노래. 국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파병 장병들과 이들의 도움으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현지인들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으로 해외에서 국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폐허였던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뤄내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습을 담은 뮤지컬을 통해 장병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는 힐링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육군은 지난 5월부터 전군 장병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치러 모두 31명을 선발했고 마이클 리 등 유명 뮤지컬 배우들도 출연진으로 섭외했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제작진도 눈길을 끕니다. 광화문 연가 등 유명 작품을 연출한 이진아 감독이 연출과 예술 총감독을, 명성황후 등 작품에서 음악을 책임졌던 김문정 감독이 음악 총괄을 맡았습니다. 영화와 뮤지컬을 넘나들며 활동 중인 작곡가 우디 박도 힘을 보태 수준 높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공연은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리며 10월에는 비대면으로, 11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이나 대면 공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공연 관련 자세한 내용은 1577-336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